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2% 가구를 제외했는데 경기도 주민이라면 도 예산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또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명 축구천재라 불리는 스타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이적 소식에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시는 지난 11일 21년간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완료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며 등번호는 30번을 받았습니다. 이 30번은 메시가 바르셀로나 초창기 시절 달았던 등번호와도 같은데요. 메시는 빠르면 오는 15일 스트라부르와의 리그 1, 2라운드에 출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71명이 확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확진자 중 57명만 서울시고 나머지 14명은 다른 시, 도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교인 1명이 지난 4일 처음 확진된 뒤 11일까지 67명, 12일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4명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성으로 판정됐고 52명은 음성이며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설은 대면 예배 인원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 확진자는 예배 후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